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명탐정 코난입니다. 오늘 데뷔한 데이트 주인공의 매력을 함께 추리해 보겠습니다. 추리의 여왕 최강희 씨 나와주세요. 아 코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왜 강도라고 신고를 했을까요? 경찰은 이미 범행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추리의 여왕 최강희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출발. 출발합니다. 시청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얘기해 주시죠. 11.몇 프로죠? 맞습니다. 첫 방송이 무려 11.2%. 그야말로 대박 드라마인데요. 사람들이 막 오늘 1위 했다고 막 상우 씨도 안 주무시고 새벽에 바로 그거 올리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시작부터 나왔네요. 네, 진짜. 예, 예. 아니 그나저나 오늘은 이 질문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뵐 때마다 이 질문 드려서 오늘도 동안이신데요? 나이가 보여요. 아니 진짜 안 보여요. 진짜로. 최강희 씨 몇 살 같아요? 20살이요. 20살. 몇 살? 나와봐요. 나와봐요. 20살. 네. 아, 20살을 넘은 뒤에서 17살. 이분의 정체는? 최강희 씨가 정말 정말 열심히 촬영 중이신 작품이 있는데 제목 아십니까? 추리의 여왕. 와! 상대 배우는 누굽니까? 권상우! 아~ 최강희 씨 삼행시 가능하십니까? 최강희 삼행시는 준비는 안 했는데 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고로 이쁜 여배우! 강! 강강수월래를 같이 하고 싶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강강수월래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타와 팬이 하나가 되는 게릴라 데이트 현장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제 개인기인데 네. 엔돌핀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엔돌핀 박수요? 엔돌핀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무도 시킨 게 아니에요. 최강희 씨만을 위한 시기념 회전 공세. 최강희 씨 많이 놀랐어요. 엔돌핀이 놀았습니까? 너무 슬퍼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넓은 곳에서 우리 시민분들과 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최강희 씨와 얘기 나누고 싶다. 실물을 영접한 소감 어떻습니까? 야, 진짜 예쁜 것 여성 같아요. 여성 팬이 참 많죠? 팬이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프로 아닌가? 이번에 찍고 계신 작품이 추리의 여왕인데 본인에 대해서 추리를 할 겁니다. 최강희 씨가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아, 지금 맞춰야 되는 네. 거죠? 이번 맞춰볼까요? 우리 한번. 뭘 맞춰볼까요? 혈액형. 아. 자,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는 질문. 아, 본인의 혈액형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아, 사람들이 성격이 어떻다고 하는 편이에요? 밝다 그래요. 밝다! 자, 두 가지 단서만 가지고. 답이 남아야 되는데요. 재밌다. A형? A형? 네, 맞아요. A형 정답! 아, 진정한 추리의 여왕인가요? 어떻게 맞죠? 자, 여자친구 있느냐 없느냐? 눈을 한번 바라봐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다 있다고 대답하는데 이분 없고요. 이분 없다. 그리고 이분 없고요. 없다. 이분은 있어요. 자,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아, 기적입니다. 일단 추리 하나 있습니다. 틀렸어요.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추리가 또 틀렸고요. 아, 이분만 여자친구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다 틀렸습니다. 이로써 증명됐습니다. 최강희 씨의 추리 능력은 오직 드라마에서만 빛난다. 그럼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김소영입니다. 수원에서 최강희 씨를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당연하죠. 이야 대단합니다. 예. 우리 뭐 한번 맞춰볼까요? 이분 수원에 왜 왔는지 수원에서 왜 왔는지 수원에서 여기 왜 왔냐 맞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옵니까 이분 수원에서 왜 왔을까요? 잠깐 아까 나왔어요? 우리 대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어, 진짜요? 수원에서 왜 왔냐고 수원에서 왜 왔냐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 저 만나러 왔어요. 정답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게릴라 데이트는 사전 공지도 없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아,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어떻게, 이 스케줄을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아, 왜 이렇게 느낌에. 못 말려. 안아주세요. 어쨌건, 추리. 통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분들 감사드리고요. 자리 옮겨서 더 깊은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화제의 드라마 추리의 여왕, 주인공과 함께 범인을 맞춰가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드라마 때문에 요즘 일정 굉장히 바쁘시죠? 네. 매일매일 촬영해요. 드라마 처음 딱 제안을 받으시고
왜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추리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그랬는데 친구가 새벽부터 득달 같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친구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네. 친구가 막 대본도 수정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고쳐주고 그러지 않죠? 근데 친구가 실제 캐릭터가 서록이 캐릭터랑 비슷해서 네, 그 캐릭터를 많이 차용해서 연기했다 감독님한테 까였어요. 아 그거 네. 아니다. 자, 최강희 씨 추리의 여왕 말고 또 어떤 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퀸 어떤 분야의 퀸이실까요? 다작의 퀸. 무려 지금까지 22년 차 배우 활동 중에 40여 편을 작품을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세요, 최강희 씨는? 저는 대본을 끝까지 읽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읽다가 절반도 못 읽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그냥 몰입이 너무 돼서. 예전 연기 보실 때 어떠세요? 연기 좀 못했거나 묻어두고 싶은 것들은 잘 안 봐요. 네네네. 근데 한번 나를 그 좀 꺾는 느낌에서는 그런 작품도 찾아봐요. 다시 긴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네. 예. 헌혈의 퀸, 이건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인데. 그렇죠. 헌혈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최강희 씨, 정말 날개 없는 제가 천사입니다. 제가 싫어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편이었어요. 그럴 때 있으면 그냥 막 가서 하고 그러면 뭔가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다시 깨끗해지는 기분 들고 딱 이렇게. 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이 있으신 거고. 네. 30회 하면 은장을 줘요. 아, 그런 상처럼 준기네. 네, 나라에서 제가 상을 많이 받는 편이 못 되는데 은장을 줘요. 예. 네. 60회 하면 금장을 줘요. 아, 도전 중이 그래서 네. 도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이크의 퀸. 이게 취미로 즐겨 타시는 거죠?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예.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들이 있고 스쿠터들이 이렇게 앞에 딱 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같이 출발할 때 이제 너 비켜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거랑... 요 바이크는 와. 요 사진 쭉 앞으로 가보면 최민수 씨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저 정도 저런 스쿠터 타는군요. 타고 주로 어디를 가세요? 여의도 정도는 라디오 때 항상 스쿠터 타고 많이 다녔어요. 운동 삼아. 아, 운동이 아닐까? 아구 운동? 네. 또 뽑고 싶은 퀸 강의 있으세요? 빛의 퀸. 아,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구나.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업이 맞아요. 되는구나. 느끼면서 그 해피한, 조이한 그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추리 드라마는 그게 심심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뻔한 그 범인 것 같은 사람 외의 것들을 조합해서 보면 그 맞추는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늘 한결같은 배우 최강희 씨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드라마 추리의 여왕도 응원하겠습니다.